네, 정부가 내수 진작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30만 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숙박 예약이 마감되는 추석 연휴 전날에야 쿠폰 지급을 시작하기로 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최장 6일의 황금 연휴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숙박 쿠폰 30만 장을 지급합니다. 숙박 쿠폰은 1인 1매 선착순 지급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5만 원 초과 숙박 상품을 구매할 경우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급 시점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제공되면서 뒷북 지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숙박 시설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 쿠폰은 연휴 전날에야 지급되면서 이전 예약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연휴 기간 대다수 주요 숙박업소와 항공권 예약이 마감돼 쿠폰 발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 쪽 입장에서는 숙박 대전에 쿠폰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이미 한달 전부터 가동률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하루 전에 쿠폰이 발행된다 해서 고객님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이제 예약을 할지 저희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시민들도 아니면 말고식의 지원책이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여행 가려고 하면 한달 전에 이제 예약하고 그러는데 이제 연휴 하루 전에 그렇게 할인 혜택을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제 미리 예매한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정부는 당초 11월 여행 비수기를 겨냥해 숙박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갑작스럽게 일정을 앞당겼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과 소비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